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던 다수의 조선 회사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보수를 환수하는 법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조선 회사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려서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분식회계란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팔리지도 않은 재고의 가치를 부풀려서 장부에 올리거나 팔지도 않은 물건을 판 것처럼 조작해서 실제로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거죠. 경기가 불황인 경우에 주로 쓰이는 수법으로 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탈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선사들이 이런 분식회계를 저질러 회사의 수입을 수년에 걸쳐서 몇천억 원씩 부풀렸고요.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한 뒤에 회계장부를 정정해서 고시했는데도 부당하게 얻은 보수를 다시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보수 환수 제도를 법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상장 기업이 이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까지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경영자와 이사진들의 성과급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길게는 6년치 부당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법을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법이 없어서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보수 환수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